요즘 봄 날씨 꽤나 변덕스럽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당분간 우리나라 상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때문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경상도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고 경상 남북도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8도, 강릉 7도,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청주와 대전이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평년보단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